네, 안녕하세요. 조현진입니다. 네. 오는 10월 5일 날 영동대로 강남 한류 페스티벌에 저희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죠. 예. 국내 팬분들 말고도 정말 외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도 그냥 편하게 즐기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니까 그렇죠. 좀 더 색다른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어딘가요? 네, 이곳은 강남 관광정보센터라는 곳인데요. 네. 강남 국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유익한 여행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네. 주변 좀 한번 둘러보고. 네, 둘러보시고. 네. 메디컬센터도 있네요. 되게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책자가. 강남 보건소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. 맞아요. 아, 진짜로? 되게 검증이 되는. 검색도 돼. 커피숍이 있어요.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이제 드라마라든지 걸그룹 의상도 있고. 아, 이것도 있어. 인터내셔널 게임. 태블릿 PC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도 되고 검색도 할 수 있고. 이거 뭐야? 진짜? 아, 여기가 신사의 품격의 그 세트를 그대로 옮겨놨네요. 저기 요즘에 옷 비슷해.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구경하고 잘 돼 있던데. 근데 요즘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. 사실 이렇게 앨범 구매도 할 수 있고. 우와, 뮤직비디오 세트를 옮겨놓은 거래. 아, 이런 것도 있어? 실제 의상인가 봐요. 실제. 이게 바로 그 강남 시티 버스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세계 모든 신용카드를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노선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노선도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강남에서 정말 굵직굵직하게 좋은 명소들만 모아놨네요.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강남에 살고 있잖아요. 내 지나치는 거리이긴 한데 여기 앉아서 이걸 하고 다른 느낌. 맞아 맞아. 강남 자체를 정말 투어한다는 느낌이 들죠. 지금 저희가 탄 곳이 버스 제일 뒷칸인데 앞칸에는 또 여기 없는 또 다른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가서 좀 한번 자석으로 가봅시다. 네. 네. 태블릿 PC인데요.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 감상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어요. 직접 검색을 해봤는데 뮤직비디오도 있네. 터치가 정말 잘 되고요. 인터넷도 되게 빠른 것 같아요. 앞자리만 있는 게 모든 자석이 있구나. 약간 버스 자체의 느낌이 일반 버스가 아니라 진짜 무슨 유럽 버스 같은 느낌이잖아요. 예쁘고 또 강남에 알짜배기 명소 스팟들만 정말 잘 다 가는 것 같아서 이 버스 이용하시면 진짜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. 네, 저희가 강남 시티 투어버스를 또 타고 네. 공연하는 또 장소도 한번 보고 강남 이곳저곳을 한번 구경하고 왔는데 예. 어떠셨어요? 새삼 살고 있는 강남이지만 아름답고 좋은 도심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네. 이 강남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네. 느낌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곧 공연인데 네. 미리 저희가 또 탐방을 하고 온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영동대로. 굉장히 벌써부터 긴장되고 기대되고요. 또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낼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. 네. 그러면 10월 5일 날 영동대로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